4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43. 자, 43페이지에 이제 경계라고 나옵니다. 자, 토지 표시가 뭐라 그랬죠? 자, 소재지면 명자. 그랬죠? 자, 소재는 잘 안 나온다 그랬어요? 자, 지금 집원 배웠어요? 오늘 집원. 자, 아라비아, 자, 산. 이런 게 있었죠? 본번, 부번. 자, 지목 배웠어요? 지목 몇 개 있어요? 28개. 저 방금 본 겁니다. 자, 앞으로 계속 다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면적하고 경계. 자, 좌표는 뭐 따로 또 출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지금 할 겁니다. 경계하고 면적. 자, 경계는 어디서 봤어요? 아까 그러지 말고. 자, 지적도. 지적도. 자, 지적도 임해야 돼. 선으로 토지 그려놨잖아요. 여기 경계. 그래서 앞에 칠판 보세요. 자, 토지가 이렇게 생겼다. 토지가. 아, 예를 들어서 10번지야. 10번지. 자, 10번지 소유 토지가 임야, 임야, 임야. 내 거야, 내 거. 내 거를, 자, 가운데다가 선을 긋은 거지. 긋은 거지. 근데 이제 선을 긋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자, 보세요. 여기다가, 아, 담장을 샀어요, 담장. 담장 샀어요. 담장이 두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담장이 이렇게 올라와 있지. 그죠? 그럼 경계 어떻게 하겠어요? 중앙. 이게 중앙이 잘 안 그려지냐? 네, 중앙, 중앙, 중앙.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자, 이 담장의 중앙,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양쪽에 경계를 정하게 됩니다. 뭐 별거 아니죠? 여기 여기 경계 여기 위치 있잖아요. 여기 여기. 만약에 담장이 없으면 자 여기다가 이렇게 생긴 이제 말뚝을 박아요. 경계점 표지 빨간 말뚝 일단 박아. 그럼 그거 가져다가 그 위치를 자 측량합니다. 측량. 측량해서 가져다가 자 아까 지적도 있었단 말이죠. 자 그 지적도에 저 토지가 그려져 있는데. 자 여기다가 그 말뚝 박은 경계점 표지 있잖아요. 표지 또 담장이 있다면 담장 위치 자 걔네들 점을 찍어요. 점을 찍은 다음에 거기다가 직선으로 쭉 거 거. 그러면 지적도 안에 선이 새로 들어왔죠. 요 새로 뭐예요? 이게 경계라고. 근데 여기는 자 실제 땅바닥에다가 담장 있는 거죠. 요 경계야. 요 경계는 지상 경계. 자, 여기는 도면, 도면, 도면. 도면 안에 경계가 들어온 거죠? 도상 경계. 됐죠? 네, 그러면 지상 경계를 정해서, 자, 요 위치를 어떻게 해요? 측량해서. 측량해서 가져다가 그려 넣는 거지. 어떤 구조인지 아시겠죠? 예. 네.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 시간이 오래오래 흘러. 자, 오래 흐르면 지상 경계 위치가, 자,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 없다. 지형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면의 경계가 자 움직일 수가 도면의 경계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자 선이 옆으로 가요? 그럴 리가 없잖아. 그죠? 도면상 경계는 변화 있을 리가 없죠? 설마 오래됐다고 종이가 이렇게 움직일 리는 없잖아. 그렇죠? 그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종이가 바짝 말랐대. 바짝 말라가지고 조금 쪼그라들 수 있지 않냐. 그죠?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가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지적도가 도면으로 작성되면 종이로 작성되면 이게 수축이 돼, 수축. 종이도 바짝 말랐다가 이러잖아요. 여러분 교재 커피 흘리면 너덜너덜해져요. 왜? 늘어나거든. 그러니까 종이는 습도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거 보관할 때 온도, 습도, 자동 조절 장치 있는 지적 서고에 보관한다.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움직이거나 하면 이 면적이 생겨버리거나 이 틀어지거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관리가 각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별하게 하니까 자, 이 종이가 틀어질 일이 별로 없다고. 근데 지형은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자, 요 도면을 가져다가 복원해 봅니다. 실제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는데 다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복원한다고. 자, 복원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측량이 필요합니다. 자, 뭐를 복원하는 거예요? 경계를 복원한다. 그래서 이런 측량을 경계 복원 측량 이렇게 돌아볼 수가 있어요. 원래는 등록하기 위해서 분할 등록을 위해서 측량한단 말이에요. 분할 측량. 이제 거꾸로 돌아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측량 왜 하냐? 자, 등록하거나 복원하기 위해서 측량한다. 지적 측량 왜 하냐? 등록하거나 복원하기 위해서. 등록하거나 복원하기 위해서. 이게 지적 측량의 목적이요. 자, 측량의 목적 등록하거나 복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죠? 등록하거나 복원하기 위해서 측량이 들어갔는데 복원 측량, 경계 복원 측량이에요. 자, 그러면 자, 암소리 안 하고 경계 그러면요. 자, 암소리 경계 그러면요. 자, 도상 경계, 지상 경계. 자, 배우세요. 자, 필지별로 경계점 어떻게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이게 뭐겠어요? 도산경계. 여기 보세요. 자, 지상경계는 뚝, 담장. 자, 그 밖에 구조물, 경계점 표지. 이걸로 지상경계. 될 수 있죠? 자, 둘 다 경계인 거 아시겠어요? 경계요. 그죠? 그래서 암소리 안 하고 경계, 그럼 요거요. 자, 요거 얘기할 땐 반드시 지상경계 써줍니다. 여기까지 감 잡았어요, 지금? 네, 자, 이제 교재 보세요, 교재. 교재. 43페이지. 43페이지. 자, 43페이지. 경계라. 43페이지요. 자, 필지별로 경계점을 어떻게?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효과 이해되시죠? 등록한 선. 이게 경계, 지상경, 도상경, 도상경계. 그죠?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44페이지. 자, 44페이지. 44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토지의 지상경계는 뚝, 담장, 그 밖에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효과였어요? 이게 뭐라고요? 지상경계. 다음, 자, 45페이지 보세요. 45페이지. 자, 45페이지 그림 막 그려져 있죠? 그림. 그 그림을 말로 써야 돼. 말로. 그림 말로. 자, 지금 45페이지 메뉴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할 때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지상경계 기준이에요. 그 중에 기억해 보시면 연접된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자, 밑줄. 없는, 없는. 자, 실판 보세요. 높낮이 차이가 없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중앙. 중앙. 자, 만약에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하단부. 됐어요? 자, 높낮이 차이가 있죠? 그러면 하단부로 가요. 네. 왜 상단부를 비워놨냐? 자, 이렇게 산이 있는데요. 산을 깎을 수 있지. 깎아내면 절토됐다 그래, 절토. 절토됐으면 그때는 상단부로 끊어요. 됐죠? 자, 다시. 자,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중앙. 차이가 있으면 하단부. 자, 절토했다 그러면 상단부. 자, 요 세 가지를 한 거 외우는 거예요. 네. 높낮이가 없으면 상하가 없잖아요. 상하 없으니까 중앙이고. 그냥 높낮이가 있다 그러면 하단부로 끊는 거고요. 자, 근데 높낮이가 있는데 절토돼서 생겼다 그러면 상단부로 끊어요. 요거 하나 외우고 끝나요? 절상. 절상. 절토 닿으면 상단부. 나머지는 하단부 아니면 중앙이야. 그죠? 이게 하단부일 수는 없잖아. 절토 나면 상단부. 그러면 그냥 높낮이가 있으면 하단부. 그죠? 자, 중앙은 높낮이가 없을 때. 자, 세 가지 한꺼번에 끝내야 돼요. 자, 좀만 더 이제 물. 바닷가로 갑니다. 바닷가로 가. 자, 바닷가로 가면 물이 제일 많이 들어온 지점이 있고 쭉 빠진 점이 있죠? 그리고 제일 많이 들어온데 이거를 최대. 최소 그러면 안 돼. 평균 그러면 안 돼. 최대 만조. 최대 만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끊어가지고 위로는 등록이 되고 이건 바다. 그런데 이게 물이 빠지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방을 쌓았어. 자, 제방을 쌓으면 적어도 물이 여기는 안 넘어온다. 여기 안 넘어온다. 그래서 여기를 끊어야 돼. 여기를 끊으면 이 뒤로는 토지로서 살릴 수가 있어. 그죠? 자, 그럼 여기를 말로 표현합니다. 여기. 요 선. 자, 제방. 요거를 뭐라 표현하냐. 자, 사람이 육지에서 바라봐요? 바다에서 바라봐요? 육지에서 바라보지. 육지에서 볼 때, 자, 이거는, 자, 안쪽이 바깥쪽이야. 바깥쪽이라고. 자, 제방에 양 어깨가 있는데, 그 중에 육지에서 바라볼 때 바깥쪽 어깨다. 자, 여기를 경계를 잡는단 말이야. 그럼 바다가 걸렸을 땐 두 군데를 보셔야 돼요. 자, 제방 없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최대. 완전으로 보는 거예요. 제방이 있다 그러면 바깥쪽 어깨.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가지 지상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요 기준에 따라서 정했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 측량해서 도면에 그려 넣는 거지. 넣으면 도면에 이제 오래도록 보존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복원 측량 돌아오는 거예요. 자, 경계 위치 아시겠죠? 자, 경계. 또 시험 문제에서는요. 자, 시험 문제에서는 자, 방금 설명드린 다섯 개 있잖아요. 다섯 개잖아. 문제 내기 너무 좋아요. 다섯 개. 시험 질문 다섯 개 한 문제. 그러니까 문제는 너무 좋은 거야. 설마 그렇게 유치하게 되냐? 그렇게 유치하게 돼. 이걸 틀리고 온다? 난 속이 터져, 진짜. 미쳐버려. 이거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예. 자, 절토 나면 상단부. 그죠? 절토 없이 그냥 높낮이 나오면 하단부. 차이가 없다 그러면 중앙. 해면에 접했으면 최대 만조. 그죠? 자, 제방이 보인다 그러면 바깥쪽 어깨. 이것만 찾으면 돼요. 요거 싹 써오는 거야, 이게. 그죠? 자, 정말 쉬운 겁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절상. 요거 외우면 끝나, 그냥. 자, 그래서 지금 45페이지에 제가 그림도 그려놨고, 자, 위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다섯 개 보이세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해서 다섯 개는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네. 다시, 자, 기역에는 높낮이 차이가 없는. 자, 니은에는 높낮이 차이가 있는.
보이시죠? 차이가 있는 없는. 이게요, 시험 문제 지문에서 눈에 안 보여, 이게. 있는 없는이 눈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미리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있는인지 없는인지. 차이가 있으면 하단부인데 이렇게 하고 읽어야 돼요. 자, 절토 나오면 땅깎기라고 이제 요즘 한글화 한다고 땅깎기 했는데 땅을 깎았어. 그러면 상단부입니다. 그다음에 해면 수면을 접하면 최대만조 최대만수. 제방에 있으면 바꿔적었기. 그죠? 그래서 얘네들 다섯 가지는 정말 뭐 문제 내기 쉬워요. 간단하게 내기가 너무 간단 쉽기 때문에 자, 계속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경계는 뭐 그 정도만 할 거예요. 나머지는 한번 보시고. 자, 46페이지에 예제 하나 있죠? 46페이지에 작년에 나온 문제입니다. 32회에 나왔던 문제. 예제 1번 보시면 연접되는 토지 간의 논의 차이가 있는 그럼 뭐예요? 하단부. 맞아요. 1번이 답이야, 그냥. 끝. 1번 답이에요. 그럼 나머지 어떻게 장난쳤나 보세요. 자, 2번에 제방 보이세요? 제방이면 뭐가 나와야 돼? 바깥쪽 어깨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바깥쪽 어깨가 안 나왔잖아. 경사면의 하단부. 이 틀렸단 말이에요. 자, 3번에 뭐가 있어요? 3번에 절도 땅 깎기 보이죠? 어떻게 해야 돼? 상단부. 없잖아. 상단부 없잖아. 틀렸지. 자, 4번에 보시면 해면 수면 나왔죠? 그럼 최대예요? 최소예요? 최대. 자, 5번에 높낮 차이가 없대. 없는데 상단부가 어디겠어? 차이가 없으면 중앙이지.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맞춰야 틀려요. 이거 무조건 맞춰요. 이거 하나 거절 주는 건데. 자, 굳이 거절한다, 이거. 또, 막, 옳은 거 고르셔 어려운데? 이러면서 막 거절한다. 예. 절대 틀리면 안 돼. 이런 거는 무조건 건지는 겁니다. 실제 나오는 수준이 이 정도예요. 지적법은. 저 지적법 어렵다 그러면 진짜 공부 정말 안 한 거예요, 이게. 예, 이것도 아니면 너무한 거지.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쉽네라고 해도요. 저 1월달 가면 까먹어. 1월달이 뭐야, 그죠? 예, 다음 주에도 까먹어. 그러니까 요걸 계속 기억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1년 동안. 자, 넘어가시면 이제 면적이 납니다. 48페이지 면적. 자, 면적. 자, 48페이지 면적 보이시죠? 면적. 여기. 자, 면적. 자, 면적은 예전에는 몇 평 썼거든요. 지금은 제곱미터 씁니다. 자, 몇 평인지 안 써요. 평 안 쓰고. 자, 무조건 장부에는 제곱미터 단위로 등록을 합니다. 자, 만약에 토지가 있으면요. 이 평면 면적을 따지는 거예요. 자, 평면 면적을 따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옆에서 봤더니 토지가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하면 이 기울진 부분의 면적 다 따지지 않아요. 자, 평면으로 수평 면적만 딱 따지는 거예요. 볼 수 있죠? 자, 비탈진 부분 면적 넓어 보이지만 사실은 예, 평면 면적만 따지는 거예요. 면적. 예. 자, 면적은 기본적으로 측량을 해야 됩니다. 자, 면적은 뭘 해야 돼요? 측량. 자, 측량해서, 자, 어디다 써? 토지 임야대장에 면적이 등록된 거 보셨어요? 제곱미터로 1960제곱미터 써있는 거 보셨죠? 네, 그래서 다른 장부에는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면적은 토지 임야대장에만. 이걸 가지고 장난칠 때 자, 면적은 토지대장과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한다. OX. X지. 자, 그런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문제가 허를 찌르면서 나와버리면 답이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면적은 여기만 딱 들어갑니다. 할 수 있죠. 예, 나중에 이제 제가 모의고사 낼 거예요. 그럼 어려운 문제 나왔다 그래. 그러면서 면적이 경계점 잡히면 이러면 이제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면적은 측량 꼭 해야 돼요. 측량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측량 안 하고 면적이 나올 수가? 자, 합병. 합병은 두 필지가 합쳐지는 거죠. 측량할까 그냥 더하기 할까? 더하기. 이게 예외란 말이에요. 자, 합병은 측량을 할 필요가 없이 면적 측정이 필요 없는 경우다. 라는 거죠. 자, 단순히 용도만 바뀌는 경우도 마찬가지야. 지목이 바뀌었다. 그럼 이거 용도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측량이랑 상관없다. 면적 측정 필요 없다. 그죠? 그래서 면적, 측량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거의 90% 정답은 합병이에요. 90% 정답 90%. 그죠? 합병 찍으면 대충 맞아. 그죠? 근데 합병이 없어. 그 다음은 뭐예요? 지목 변경. 이제 지목 변경도 없어. 그 문제는 안 풀면 돼. 그 문제는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아시겠죠? 네, 면적이나 측량 문제 나왔다. 답이 뭐라고요? 합병. 나 분명히 다 가르쳐줬어, 진짜. 합병. 웬만하면 합병이 답이에요. 잘 모르겠어, 합병. 합병이 없으면 지목 변경. 그렇죠? 뭔지 몰라. 그럼 합병 찍으면 돼. 네, 자, 찍는 것까지 가르쳐주겠어, 지금. 네. 자, 면적은 측량에서 나오는데, 자, 면적을 측량할 필요 없는 게 합병이다. 더하기 하면 되니까. 근데 거꾸로, 분할은 측량할 필요가? 분할 측량할 필요가? 있지. 분할은 측량해야 돼. 분할할 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다시. 좀 약간 멘붕 온 분들 몇 분 있어, 지금. 자, 앞에 오세요. 자, 만약에 10번지가 있고 11번지가 있어.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120제곱미터, 여기는 100제곱미터 있었어요. 자, 합쳤어. 몇 번지가 돼? 10번지가 되겠지. 선순위로 가라랬죠? 예. 네. 그럼 면적 얼마? 예? 네? 220제곱미터. 지금 측량했어요? 아니지. 더했지. 됐어요? 자, 그 다음. 자, 이걸 가지고, 자, 높낮이 차이가 없대. 높낮이 차이가 없는데, 여기다 담장을 이렇게 세웠대. 자,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어떻게? 중앙으로, 중앙. 중앙. 중앙으로 해서 선을 쑥 걷대. 그러면 하나는 10. 하나는 11? 뭐라고요? 다시 11 이렇게 하지. 기억나세요? 네. 옆에 10에 5가 있었대. 그러면 10에 6이 되는 거지. 됐죠? 자, 그래서 토지가 따로 분할이 됐죠? 그러면 10에 6이 됐어. 그럼 원래 면적 얼만데? 그럼 면적 얼만데? 누가 그러죠? 110 그러더라고. 그러면 안 되지. 경계가 새로 정해졌으니까 뭘 해야 돼요? 측량. 자, 무슨 측량? 예? 분할 측량. 분할 측량 붙이면 돼요. 분할 측량. 분할 측량을 해서 토지 면적이 정해져야죠. 그러면 경계를 정해야 되겠죠? 경계. 자,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중앙. 차이가 있으면 하단부. 자, 언제 상단부예요? 절토나무 상단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선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할 때는 측량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자, 이쪽에 만약에 200이 나왔어. 그럼 여기는 20이 되겠지. 여기 맞춰가지고 측량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합병할 때는 측량을 할 필요가 할 필요 없다. 그냥 더 단순히 더하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하기. 이거 이제 법에다 쓸 때는 단순 합산 해서 정하고 분할할 때는 분할 측량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합병 측량 있다 없다? 합병 측량 있다 없다? 없다. 자, 합병은 면적을 측정할 필요가 없다. 이게 시험이 엄청난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분할은 측량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왔어요. 예. 자, 그러면 토지가 새로 생기는 게 뭐죠? 대한민국 영토가 새로 생길 수가 있다 그랬지. 이게 뭐예요?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은 인접지에 본번 붙여. 부번이라고 한 시간 전에 배웠어요. 됐어, 이게. 아, 괜찮아. 괜찮은데. 자, 그러면 신규 등록했으면 면적을 새로 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분할 측량에서 면적 새로 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네, 정한 측량, 그 숫자가 나왔는데, 자, 만약에, 자, 123.45제곱미터가 측량돼서 나왔대. 그럼 이걸 가져다가, 초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다가 갖다 쓸 때, 자, 자, 뭘로 쓸 거냐? 요걸 정해야 돼요. 자, 측량 원 숫자는 이렇게 났어. 0.45가 났어. 그럼 장부에다 쓸 때 어떻게 쓸 거냐? 네? 123으로 써요? 45 버려? 124, 3.4로 쓸까? 5를 버리고? 아, 5를 3.5가 될까?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설마 이거 쓰고 있는 거 아니겠지, 지금? 네? 자,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죠? 자, 실제 나온 측량 면적이 있다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대장에다 옮겨 적을 때 똑같이 다 쓸 것이냐? 끄트머리를 잘릴 것이냐? 요거가 시험이냐? 나오는 거예요. 됐죠? 요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릅니다. 됐죠?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앞에 보세요. 에, 저는 이제 초반에 지금 11, 12월을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초반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적어도 2차 과목은요, 상식으로 안 통하는 게 많아요. 우리 상식하고는 좀 달라. 다 이유가 있긴 한데, 그 이유를 알 필요는 없어요. 1차 과목은 좀 상식이 많아. 민법하고 개론은 상식에 기반한 원리 원칙을 가지고 가는 거고요. 2차는 전부 다 뭔가 이렇게 전문적인 분야에서 그 나름의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나온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따라가면 안 돼. 그거 따라가다 날세. 한 10년 걸려. 절대 그거 따라가고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의 역사를 다 알려고 그러면 절대로 시험 안 됩니다. 시험은요, 지금 결론을 알아야 돼요. 올해의 결론. 해마다 법이 또 바뀌고 해마다 판례가 바뀌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다 알 필요 없어요. 그건 선생님들이 할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결론 딱 찍어드리면 그거 외웠냐 못 외웠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결론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너무 결론만 얘기하면 또 좀 그래도 좀 어지간히 좀 갈려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론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러냐? 복잡하대. 나도 진짜 어쩔 줄 모르겠어. 그죠? 예. 복잡하지만 결론은 간단히 해드릴 거예요. 결론은. 근데 일단은 배경을 조금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일단 요거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보세요. 동네가요. 개발이 됐어. 그럼 땅값이 올라요, 내려요? 개발된 동네는 땅값 오르죠? 그럼 면적을 세세하게 따질까? 대충 따질까? 세세하게 따져야지. 땅값이 비싼 동네는 0.1마이도 어디야. 그죠? 저기 시골 동네 막 땅값 100원짜리 이런 동네, 그런 동네는 듬성듬성 하겠지. 이해되겠어요? 예, 그 단계를 정해놨어. 단계를 정해가지고 정밀하게 하는 동네와 대충하는 동네가 있다고. 그거를 보통 일곱 가지로 정해놨어. 일곱 가지로. 알 수 있죠? 자, 그거를 우리는 축척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축척. 축척. 자, 축척. 축척이 시험에 나옵니다. 축척 어떻게 나오냐? 자, 제일 일반적으로 쓰는 축척이 뭐냐? 그러면 1200분의 1이라고 그래요. 1200분의. 1200분의. 실제를 1200배 줄여서 도면에 그려놨다. 이게 기본 표준이에요. 이게 분수죠? 분수. 자, 1200분의 1. 여기다 곱하기 2 해보세요. 곱하기 2. 곱하기 2. 아니, 1200분의 1 곱하기 2를 하면 600분의 1이에요.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초등학교 산세계, 초등학교 분수에 곱하기 2 하면, 나누기 2 하면 2400분의 1. 아, 이게 너무 어려운 거 아니죠, 지금? 예. 어려워요, 지금? 예. 분수는 곱하기 2라면 이게 커지는 거예요. 이게 작아지는 거고. 이제 초등학교 산수까지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예. 됐죠? 예. 이게 기준이에요. 자, 정밀도가 높아지고 정밀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다음, 자, 임야도에는요, 임야도에는요, 자, 우리 3,000분의 1 축척. 자, 여기서 나누기 하면 6,000분의 1. 이쪽으로 갈수록 작은 숫자가 되는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큰 숫자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축척이 몇 개 있어요, 지금? 세 개 있고 두 개 있으니까 다섯 개잖아요. 여기 두 개 추가. 자, 500분의 1과 1000분의 1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도에는, 자, 지적도에는 이 일곱 가지 축척을 다 씁니다. 그 다음에 임야도에는 그 중에 두 가지 축척만 쓰게 돼 있어요. 자, 이거 암기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이게 기준이다. 요거 하나 외웁시다. 1200이 기준이다. 요거 외워야 돼요. 자, 어디든 1200 축척으로 지적도를 보통 만든다. 자, 비싼 동네는 500, 600도 있다. 자, 싼 동네는 6000도 있다. 될 수 있죠? 자, 이 정밀도가 높아지는 거고, 정밀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이 축척이 변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축척 변하면 이리로 갑니다. 축척 변경. 예를 들어서 6000분의 1과 600분의 1 얼마 차이에요? 10배 차이, 10배. 6,600, 10배 차이니까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자, 지적도가 만약에, 자, 6,000분의 1의 축척이다. 자, 6,000분의 1의 축척으로 어떤 토지가 그려져 있다. 그죠? 예, 그럼 여기에 1cm다 그러면 실제로는 6,000cm야. 6,000cm, 60m를 1cm로 그리는 거야. 그죠? 자, 이거를 10배 키워, 10배. 곱하기 10 하면 어떻게 될까? 곱하기 10 하면 600분의 1이지. 곱하기 10. 그럼 1cm가 몇 cm가 될까? 10cm가 되는 거야. 확대해서 그리는 거죠? 더 정밀하게 그려야 돼. 그러면, 그리고 이때는 측량을 또 해야 돼, 측량. 이렇게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그, 좀 개발 안 되고 땅값 싸고 이럴 때는 뭐 6천을 대충 쓰겠지. 저 임야도에 대충 막 그려놓은 데도 있잖아요. 정밀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개발 들어가면 새로 측량 다 하고 반듯반듯하게 더 정밀하게 새로 그려야 되겠지. 자, 축척이 변할 수 있다고. 자, 일단 어떤 개념이 대충 감 잡았어요? 예, 확대해서 더 정밀하게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 확대가 안 돼. 그냥 여러분 이제 네이버 지도, 다음 지도 보셨어요? 인터넷에 지도 안 봐요? 여러분 앞으로 중개사 되시면 지도 엄청 봐야 되잖아요. 자, 지도 볼 때 확대하려면 어떻게 돼? 누가 그러다가 샥 펼친다. 마우스로 샥 하면 너무 확 커지지만. 응? 그거 아니야. 그게요. 자, 확대하다가 최대 확대 해보셨어요? 최대 확대되면 어느 순간서부터 확대 안 될 때가 있지. 그게 여기야. 그게 여기야. 거기까지 온 거야, 이제. 더 확대하려면 그 상태로는 안 되는 거지. 그 상태로는 안 되고, 새로 측량을 더 해야 돼. 더 세밀하게. 측량해서 확대해서 더 그려야 되는 거지. 이게 축척 변경이야. 자, 축척이 어떤 건지 대충 감았어요? 예. 네. 도면마다 여기 붙어 있어요, 이렇게. 요 도면은 얼마짜리, 요 도면 얼마짜리 다 붙어 있다고. 이 축척이 별의별 축척이 다 있어요. 근데 저하고는 일곱 개만 써요. 저하고는. 다른 법에서 뭐 5만 분의 1, 50만 분의 1, 뭐 25만 분의 1 이런 많이 있어. 저하고는 딱 요 일곱 개만 쓴다고. 그니까 시험에 내기 딱 좋아. 됐죠? 자, 이거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암기. 자, 오늘은 이거 외우자고. 가장 표준이 얼마라고요? 1200이라고.
일로 올라가면 비싼 동네, 싼 동네. 비싼 동네. 이쪽은 싼 동네. 됐죠? 자, 비싼 동네는 자, 최소 면적 따질 때 0.1 단위로 따져요. 자, 보통은 일반적으로 1 단위로 따져요. 됐어요? 그럼 시험 문제 낼 때, 시험 문제 때 면적 물어볼 때 토지 대장에 임야제 뭐라고 쓰냐라고 물어볼 때는 반드시 이쪽 지역인지 이쪽 지역인지 써 줍니다. 시험 문제 딱 써 주게 돼 있어요. 암소리 안 하면 1이야. 1이고. 비싼 동네다라고 하면 써 줍니다. 600분의 1 지역이에요. 그 동네 개발됐어요. 써줍니다. 그러면 그 동네 최소 면적 얼마다? 0.2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됐죠? 자, 그런 소리 안 나오면 최소 면적 얼마다? 1이다. 자, 만약에 일반 동네에 한 필지 측량을 했더니 0.1이 나왔대. 어떡할까? 이 동네는 그냥 1 써야 돼요. 한 필지가 측량했는데 0.2가 나왔다. 어떻게? 1 쓰는 거예요. 0.5가 나왔다. 1 쓰고 0.9가 나왔다. 1 쓰는 거예요. 0.01이 나왔다. 1 쓰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리로 갑니다. 자, 이 동네 0.1이 나왔으면 0.1 쓰는 거지. 0.01이 나왔으면 0.1 쓰는 거야. 됐죠? 자, 0.05가 나왔으면 0.1 쓰는 거지. 자, 0.2가 나왔으면 0.2 쓰는 거지, 뭐, 이거는. 0.1보다 크니까. 자, 동네가 다른 거 아시겠어요? 동네. 이게 최소고, 그거보다 크면 쓸 수 있고. 자, 일단, 요게 기준이 요기 기준. 이보다 더 비싼 동네는 0.1 기준으로 가라. 됐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지 낸다고 생각해봐. 내가 출제자야. 그럼 1로 내고 싶어요? 0.1로 내고 싶어요? 내가 문제를 내. 1로 내고 싶어요? 0.1로 내고 싶어요? 다 못됐다니까, 이렇게. 보통 다들 0.1로 낸다 그래. 자기들 문제 풀 때 생각 안 하고. 조금이라도 좀 복잡한 거 내려고 그래. 그러려면 반드시 뭘 써야 돼요? 600분의 1이나 개발된 지역이랑 문제 써주겠지. 알 수 있죠? 그거 보는 순간 0.1이다. 자, 다시 한번.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험 문제는 보통 0.1로 나와요. 다 못됐어, 다들. 응? 암소리 안 하면 일로는 잘 안 내. 이걸로 낸다고. 못됐어. 뭐 개발됐다는 거 확인하셔야 돼. 그럼 최소가 얼마다? 0.1이다. 그럼 제가 연습이니까 0.1로 드릴게요. 자, 0.1로 드리면 어디까지 끊어야 돼? 4까지 끊어야지. 저 이 동네는 비싼 동네래. 4까지 끊어야죠? 근데 문제는 5로 어떻게 해? 5로 어떻게 해야 돼? 5는 올려서, 자, 4로 5로 바꿔야 될까? 5를 버려가지고 4로 갈까? 자, 요거가 우리가 상식하고 달라. 자, 우리 보통, 우리 상식은 어떡하죠? 보통 올리죠? 흔히 하는 말로 그런 거 있잖아. 반올림. 반올림. 반올림대로다가 아니면 다른 원칙이 있을까? 다른 원칙이 있어요. 이게 상식이 아니라고. 왜 그런지는 몰라도 돼. 그냥 얘네가 이렇게 정한 원칙이 있어. 자, 그 원칙을 지금부터 할 거예요. 예. 자, 원칙을 할 거예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이제 이 얘기는 이제 그만 할 겁니다. 자, 이제 개발된 지역이다. 이것만 얘기한 거예요. 예. 또 외울 거니까 뭐 걱정 마시고. 자, 우리는 자 여기 4로 끊고 싶은데 뒤에 5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문제죠. 자, 흔히 하는 말로 반올림 이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죠. 4452 반올림 그랬더니 누가 피자 얘기하더라고. 자, 4452 이런 거예요. 1, 2, 3, 4는 버리고 5, 6, 7, 8, 9는 올리고. 됐어요? 자, 4개 버리고 5개 올리죠? 네. 자,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4개를 버리고 5개를 올리면. 자, 공평해? 불공평해?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4, 4, 5, 2 반올리면 불공평하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불공평해요. 4개 버리고 5개 올리잖아.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네.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 반올림 배웠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 초등학교 때 반올림 배우고 나서 밤에 잠이 안 왔어. 불공평해서. 아니 어른들이 다 이러고 살고 있나 난 견딜 수가 없더라고. 아니 이렇게 불공평. 아니 5를 더 올리면 안 되는데 막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질문하면 뭐라 그래. 넌 이상한 놈이다. 쓸데없는 거 고민하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냥 정한 거예요. 근데 이걸로 하면 실제로 우리가 측량하는 것마다 하나씩 더 올라가게 돼요. 우리나라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이게 많이 왜곡이 돼.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정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다섯 개씩 한번 잘라보자. 어떻게 하냐? 자, 1, 2, 3, 4는 버리고 이건 똑같아요.
다음에 6, 7, 8, 9만 올려. 그럼 뭐가 남았어요? 5가 남았죠. 5는 반반으로 나누자는 거야. 무조건 올리지 말고. 어떻게 따지냐? 자, 5를 볼 게 아니라 5 바로 앞에 숫자를 보라는 거야. 5를 볼 게 아니라 자, 5 바로 앞에 숫자를 보는 거야. 앞에 숫자가 무작위로 나올 거니까 그 앞에 숫자가 자, 0이나 짝수가 보이면 5를 버려라. 앞에 숫자가 홀수가 보이면 5를 올려라. 홀짝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반반씩 나누는 거야. 무작위로. 이해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5개 5개니까 공평하지 않냐 이렇게 된 거지. 그 이것도 뭐 너무 우연 아니냐 그러면 그래도 그 이거보다 낫지 않냐 이거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원리 파악하지 말고 외우라고 이제. 그러면 자 1, 2, 3, 4 나오거나 6, 7, 8, 9 나오면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 그죠? 자 문제는 뭐가 나오겠어요? 5가 나오겠지. 5가 나오겠지. 5가 나오면 0 짝수면 어떻게? 5를 버리고 앞에 홀수가 있으면 5를 올려라 이게 되지. 자 충분히 이해됐어요? 네. 근데 문제는 시험장 가서 뭔가 다른데 여기까지 오는 기억이 나. 뭐가 있었는데? 예.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은 분은, 아, 홀짝이 있었는데, 홀짝, 홀짝. 그것만 기억나. 홀짝이 뭔지도 기억이 또 안 나고, 홀짝, 그래. 그러다가, 아, 홀짝. 뭔가 하나는 올리던데, 뭐가 올리든가? 또 헷갈려. 그러니까, 자, 원리 파악했다고 이해했다고 문제 푸는 게 아니야. 결국은 시험장에서 생각이 나야 돼, 정확하게. 그죠? 자, 그 생각한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요령을. 자, 이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홀짝. 5. 제가 단언컨대, 1, 2, 3, 4, 6, 7, 8, 시험에 안 나옵니다. 나올 리가 없지. 그죠? 뭐가 나오겠어요? 5가 나오겠지. 안 그래도 낼 게 많은데, 그죠? 이걸 낼 리가 없잖아. 그죠? 근데 의외로 이걸 내면 속아요. 이걸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나는 솔직히 가서 얘기해 주고 싶어. 6 한번 내보라고. 다 속는다고. 예? 근데 안 내. 뭐만 내? 5만 낸다니까, 5만. 5, 5. 5 가지고 이제 연습 중에 시켜드릴게 보세요. 5. 자, 이제 좀 눈치가 나와야 돼, 지금. 네? 자, 여기 뭐가 있어요? 1, 2, 3, 4, 어떻게 해야 돼? 버려. 자, 버리면 어떻게 될까? 4. 자, 여기 뭐가 있어요? 6, 7, 8, 9, 어떻게 할까? 올려. 자, 올리면 어떻게 해? 5. 이건 뭐 당연하니까 시험에 안 나온다고. 자, 이제 뭐가 나와, 이제? 5가 나오겠지. 5. 5가 나왔죠? 5가 났으면 바로 보지 말고 바로 앞에 보라 했지. 앞에 홀수에 짝수요. 짝수. 짝수. 자, 짝수. 짝수는 어떻게 해? 버려야 돼. 이게 헷갈려. 제가 오늘 정해드릴게요. 자, 우리는 홀수를 좋아해요? 짝수를 좋아해요? 뭘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정해드릴 테니까 이제 외우세요. 자, 우린 무조건 짝수예요. 무조건 짝수. 짝수. 우리 짝이 맞아야 재밌어. 그죠? 짝이 안 맞으면 나만 호래비. 아시겠죠? 안 좋아. 자, 뭐가 좋아요? 짝수. 짝수가 좋은 거 짝수. 무조건 짝수 맞추는 거예요. 앞에 뭐가 있어? 짝수. 짝수면 좋아, 싫어?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짝수로 가는 거야. 됐죠? 자, 근데 만약에요. 앞에 뭐가 있어요? 홀수가 있지. 홀수 좋아, 싫어? 싫어. 싫으면 어떻게 해? 예? 네? 싫으면 짝수를 바꿔야지. 됐죠? 자, 다시. 2호가 있어. 앞에 뭐가 있어요? 짝수. 좋아, 싫어? 짝수 좋아, 짝수. 이거 까먹으면 돼. 짝수 좋아, 짝수 좋아하면 어떻게 해? 짝수로 가는 거지, 뭐. 자, 다시. 3모가 나와. 어떻게 해? 앞에가 홀수잖아. 좋아, 싫어? 싫어. 싫으면 어떻게 해? 짝수를 바꿔야 돼. 짝수를 바꾸랬더니 누가 2루 바꿔. 2루는 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왜? 5를 올리든 버리든 해야 되니까. 올리면 어떻게 돼? 4가 되는 거지. 됐죠? 자, 123.5, 5가 나왔어. 어떻게? 5, 5. 네? 앞에가 홀수잖아요. 그럼 어떻게? 6이지. 어떤 분이 5가 두 개네. 큰일 났다. 뭘 큰일 나. 그냥 홀수야, 홀수. 됐죠? 네. 자, 123.6, 5가 나왔어. 어떻게? 네? 6이. 짝수 맞아요? 이제 짝수 올 수도 헷갈려, 지금. 6이 짝수라고. 짝수면 5를 어떻게 해? 버려서 6으로 가는 거죠. 그죠? 자. 이거 어떻게 해?
홀수잖아. 뭘로 바꿔야 돼? 펄로 바꿔야지. 결론은 뭐만 남아야 지금? 네? 짝수만 남다고. 홀수가 좋아, 짝수가 좋아? 짝수가 좋다고. 그렇죠? 자, 이거는요. 5가 떨어졌을 때만 이런 거예요. 뒤에 뭐가 붙거나 이러면 안 돼. 딱 5가 떨어졌을 때. 1, 2, 3, 4, 6, 7, 8, 9는 짝수 홀수 그런 거 없어.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다시.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4, 6 어떻게 해? 네? 4에 5예요? 5예요. 5. 또 알다가도 모르겠대. 뭘 알다가도 몰라. 6이잖아. 6. 6일 때는 앞에 봐, 안 봐. 안 보고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5, 6 어떻게 해? 네? 6 그러면 되지. 그죠? 자, 이거는 그냥 6이자 6. 6이면 그냥 올리는 거예요. 홀수 짝수 맞추는 거 언제만 맞춰요? 5로 딱 떨어졌을 때만 맞추는 거야. 됐죠? 자, 우리 홀수가 좋아요? 짝수가 좋아요? 짝수.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요, 비싼 동네인지 싼 동네인지 보고, 대부분 문제는 비싼 동네가 나올 거다. 0.1로 볼 거다. 그죠? 홀수에 맞춘다? 짝수에 맞춘다? 짝수에 맞춘다. 그래서 대부분 6, 7, 8, 9나 1, 2, 3도 안 나올 거다. 뭐가 나올 거다? 5가 나올 거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면적 찾기, 면적. 예.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앞에 개발이 됐거나, 자, 600분의 싼 동네, 비싼 동네. 비싼 동네. 비싼 동네는 0.1. 최소야, 최소. 이 0.1보다 작은 숫자가 나왔으면 0.1 쓰는 거지, 뭐. 자, 일반, 다른 동네는 어떻게 해요? 1로 가는 거예요. 그럼 비싼 동네는 0.05 기준이고, 일반 동네는 0.5 기준이죠? 그래서 바로 앞에 숫자가 0짝 쓰면 버리고, 저울 쓰면 올린다, 이렇게 돼. 이해되고 있죠? 자, 이제 교재 잠깐 봐요, 그러면. 교재. 자, 우리 교재, 페이지, 49페이지. 자, 49페이지. 49페이지 4번 있어요? 49페이지 4번. 자, 측량 계산식 끝수 처리 써 있어요? 거기 원칙 보세요, 원칙. 토지 면적의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 자, 0.5 미만이래. 그럼 0.4, 3, 2, 1은 어떻게? 버리고. 자, 0.5 초과래. 초과 뭐였어요? 6, 7, 8, 9였죠? 어떻게? 올리고. 딱 0.5인 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수가 0 또는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린다. 한 필지가 1제곱미터 미만이면 1로 한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600분의 1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동그라미. 자, 600분의 1 동그라미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보는 순간 비싼 동네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동네는, 자, 그 동네는 0.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를 하되 0.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는 네, 버리고, 그죠? 예. 자, 0.05 미만일 때는 버리고, 0.05를 초과할 때는 올리고, 자, 0.5, 0.5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0짝 쓰면 버리고, 올 쓰면 일단 똑같은데, 자리 수만 바꾼 거예요. 똑같은데. 자, 맨 밑에 줄에 보세요. 다만, 한 필지 면적이 0.1 미만일 때는 0.1로 한다. 자, 그럼 그 옆에 기출지문 하나 붙었어요? 바로 옆에 기출지문. 네. 자, 지적도 축적이 600분의 1 지역이죠? 600분의 1 지역이요. 그러면 싼 동네, 비싼 동네? 비싼 동네. 그러면 1이에요? 0.1이요? 0.1이죠? 그래서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이거 맞는 지문이죠. 자, 넘겨보시면, 자, 넘겨보시면, 그거를 50페이지에 제가 표로 하나 만들어 놨고요. 자, 51페이지에 가보시면 예제가 있어요. 51페이지 예제가 두 문제 있죠? 네, 자, 우리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 축적 600분의 1 나왔어요? 600분의 1. 신규 등록할 한 필지 면적을 계산한 값이 0.050이었대. 그죠? 네, 그러면 토지자용에 뭐라 써야 돼? 그 동네는 싼 동네, 비싼 동네? 비싼 동네. 그럼 최소가 얼만데? 0.1이지. 그럼 어떻게 해? 0.1 써야지. 자, 그래서 정답이 3번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비교적 최근에 나온 겁니다. 30회. 자, 아무튼 2번 보세요. 자, 2번에 면적은, 자, 면적은 토지대장 및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록상이다. OX. 예? 자, 2번에 1번 보고 있어요. 자, 면적은 토지대장 및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록상이다. OX. X죠. 자,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등록해야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면적 안 쓴다 그랬잖아요. 자, 이거를 놓쳐버리면 이제 2번, 3번, 4번, 5번 빙글빙글 돌다가 역시 어려운데?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이게.
됐죠? 그래서 1번에서 바로 틀렸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다 나옵니다. 2번 지문 보세요. 600분의 1 지역 보이시죠? 싼 동네, 비싼 동네. 비싼 동네. 그러면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가는 거고요. 자, 3번은 1200분의 1이죠? 일반 지역이야. 일반 지역이면 1제곱미터 미만이면 1로 한다. 그죠? 자, 4번에 임야도죠? 6000이면 엄청 싼 동네예요. 자, 싼 동네면 1 미만이면 1로 한다. 자, 5번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싼 동네요. 그러면 0.1 미만이면 0.1로 한다. 다 맞잖아요. 그래서 1번에서 딱 걸리는 거죠.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오늘 나누어드린 프린트 있죠? 프린트. 자, 오늘 나누어드린 자, 프린트해 보시면, 10번 한번, 10번. 자, 10번에 뭐가 있어요? 10번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시행 지역에 한 필지 면적이 134.65가 나왔어. 65 나왔죠? 65? 예. 네. 그럼 이 동네 싼 동네, 비싼 동네? 비싼 동네 어떻게 알아?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죠? 그러면, 1이에요? 0.1이에요? 0.1까지 가야죠? 그래서 134.6으로. 끊으려 그랬는데 뒤에 5가 있네? 5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6이 짝수니까 5를 버려야지. 그러면, 자, 결론적으로 정답은 134.6이 돼야죠. 그렇죠? 어떻게 찾는지 아시겠죠? 예, 물론 이제 여기서 또 응용해가지고 또 어려운 걸 할 거예요. 이제 나중에 할 건데, 일단 기본은 짝수에 맞춘다. 5일 때만 짝수에 맞춘다. 5일 때만. 자, 9번 한번 보세요, 9번. 자, 9번. 9번에 도로, 국어, 토지, 절토, 땅깎기 보이시죠? 절토, 땅깎기, 상단부, 하단부. 상단부죠? 절상, 절상. 9번에 상단부고요. 자, 8번에 고조가 있어. 고조가 있으면? 하단부. 고조가 있으면 하단부.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저기 8번, 9번.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조금만. 자, 우리 교재. 자, 넘어가시면. 자, 지적공부가 나오는데. 자, 이 지적공부는 이미 다 봤습니다. 봤으니까 넘어갈 거예요. 자, 쭉 넘어가셔서. 자, 우리 교재는 일단 70, 다시. 자, 좀 넘어갑시다. 넘어가셔서. 이번 달에는 그 정도 넘어가고요. 자, 84. 84페이지 한번 보세요. 84. 84페이지. 자, 84페이지 보세요. 84페이지에 토지 이동과 지적 정리라고 나와 있죠? 84페이지. 자, 그림 보이세요? 84페이지 그림 있습니다. 자, 그림의 제목에 토지의 이동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자, 토지 이동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걸 말해요. 자, 토지 이동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거. 자, 앞에 칠판 보세요, 이제. 자, 지금 소지지면 경자 배웠단 말이죠. 소지지면 경자. 자, 앞에 보세요.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자, 여기 칠판. 여기 지워졌구나. 자, 토지의 표시가 뭐라고 하세요? 소지지면 경자 했죠. 자, 소재, 좌표 빼고요. 자, 오늘 지번 배웠죠? 지목도 배웠고, 자, 면적 방금 배웠죠? 그 다음에 경계, 직선 배웠죠? 얘네들이 지적공부에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다 있다 그랬고, 자, 지목은 토지 임야대장에는 정식으로 쓰고, 도면은 약식으로 쓰고, 자, 면적 경계 등록된 거 봤어요? 면적은 토지 임야대장에, 경계는 도면에. 등록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변해. 가장 대표적인 게 분할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보통 토지를 잘라 쓰잖아요. 거꾸로 뭐예요? 합병하지. 또 땅이 새로 생겨요? 신규 등록. 기다리죠? 네, 자, 임야대장에서 토지장으로 넘어와. 그럼 전환되는 거야. 자, 딱 용도만 바꿔. 그럼 지목 변경. 자, 땅이 없어질 수 있어요? 바다가 돼버리면 말소해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한마디로 뭐라 한다? 자, 이걸 다 묶어서 한마디로 자, 얘네들이 자, 새로 정해져. 새로 정해지는 게 뭐겠어요? 새로 정해지는 거. 신규 등록. 그죠? 자, 없어져. 없어지면 말소. 그죠? 그 중간에 변경돼. 자, 얘네들을 다 합쳐서 토지의 이동, 이렇게 얘기해요. 토지 이동. 자, 토지 이동 종목들이 되게 많죠? 종목들의, 자, 처음 시작은 신규 등록이고, 자, 맨 마지막은 바다로 된 토지 말소. 자, 변경되는 거 많죠? 자, 변경되는 거. 여기 보시면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축적 변경 다 변경되는 거예요. 기타 등등 많단 말이에요. 얘네들을 다 합치면 뭐라 하세요? 토지의 이동이다. 토지 이동. 자, 얘네들의 종목들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얘네들이 복잡한데 시험에 잘 안 나와.
천만다행이에요. 천만. 자,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온 걸 찝어드리면 이게 제일 잘 나와요. 제일 잘 나오고 그 다음으로 합병이 잘 나와요. 합병은 답이라고 그랬죠. 왜? 측량 안 한다. 자, 분할은 측량 있어요? 분할 측량 있다. 자, 신규 등록 측량 있어요? 자, 등록 전환 측량 있어요? 자, 지목 변경 측량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답이 항상. 그 다음에 요거를 허를 찔러가지고 여러분 이제 사기를 주칩니다. 바다로 된 토지가 말소됐으면 측량한다, OX. 말소되면 측량한다. 지금 보고도 못 믿겠어요? 말소되면 측량한다. 오라고요. 여기서 함정 들어가. 아니, 말소인데 뭔 측량이야? 이런다고. 뭐 상식적으로 저 바다로 가라앉아서 토지가 끝장이 났어. 그럼 딱 한 필지 없어져요? 바다 파도가 쳐가지고 저 땅을 깎는데 한 필지 경계 따라서 없애? 그럴 리가 없잖아. 얼마나 없어졌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측량 한다 안 한다? 한다. 결론만 간단히 말소 측량 있다 없다? 있다. 이거를 혼자 상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말소인데 왜 측량을 할까? 망하는 거예요. 시험장 가가지고 말소 측량 있어 없어? 있어요. 이런 게 시험에 나왔나? 나온다고. 말소 측량 있다고. 이것도 지적 측량이에요. 그죠? 근데 합병과 지목 변경을 측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다음 보통은 자 보통 소유자들이 신청을 해야 돼. 근데 분할합병은 신청이 아니에요. 신청 의무가 없어. 신청을 하긴 하는데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 땅이니까. 그죠? 예외적으로 의무가 부여됩니다. 근데 의무가 부여되면 며칠이 나왔어요? 60일 나오다가 요거는 며칠이야? 90일. 요게 숫자가 특이하니까 요게 내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등기소에 얘기를 쭉 해줍니다. 등기소에다가 우리가 분할했다 합병에다 쭉 얘기를 해주는데 자 신규 등록은 등기소에 얘기를 안 해줍니다. 자 신규 등록하고 나서는 등기소에 얘기 안 해줘도 소유자 지가 알아서 등기소 가게 돼 있어. 굳이 등기소에 소관청에서 촉탁을 해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또 그렇게 쉬면 잘 나와요. 됐죠? 자, 그 다음 바다로 된 토지가 말소됐으면 자 촉탁한다 안 한다? 한다. 이것도 또 함정이에요. 말소됐는데 뭔 촉탁이냐 이렇게 또 헷갈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 여기. 자 신규 등록은 자 촉탁 대상이 아니다. 나머지는 다 등기소에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렇죠? 요거. 합병과 지목 변경을 측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시험의 출제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 표는 제가 일부러 이 우리 교재는 안 써놨어요. 안 써놨는데, 자, 일단 84페이지 그림에는 간단하게 그려놨죠? 예. 네. 그 다음에 85페이지에는 여백이 좀 있죠? 예. 네, 그 여백에다가 한번 그려놔보시면 좋겠어요. 여백에다가.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쉬었다가 계속 갈게요. 네.